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이에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RTX 2080 Ti입니다. 리뷰 좀 많이 늦었죠? 왜 늦었냐면 제가 거의 한 2주 동안 쓰면서 벤치마크도 여러 개 하고 시나리오도 여러 번 쓰고 했는데 오늘 그 벤치마크는 진짜 요만큼만 공개할 겁니다.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 안 보여드리냐? 이거 처음 제가 받아왔을 때 9월 19일 날 이미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 샘플을 뭐 한 1, 2주 전에 받아가지고 리뷰어들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다음에 19일 날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정보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벤치마크 했던 거 다 지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만의 스타일로 풀어 나갈 거고 벤치마크 사이트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몇 개 사이트들을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성능 향상폭입니다. 1080 Ti에서 2080 Ti로 바꾸면 성능 향상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FHD에서는 20%, QHD에서는 30%, UHD에서는 3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전세대 그러니까 980Ti에서 1080Ti로 바뀔 때는 40%, 60%, 70% 그 정도 성능 향상이 됐었거든요. 네, 딱 두 배죠.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럼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980Ti에서 1080Ti로 바뀔 때는 가격 상승폭이 한 8%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세대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폭이 72%예요. 7% 아닙니다. 가격 상승폭이 전 세대랑 이번 세대랑 비교하면 9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격 상승폭이 차이가 많이 나죠? 성능 향상폭은 반으로 줄었는데 가격 상승폭은 9배나 늘은 거예요. 물론 전세대랑 비교해서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세대는 성능 향상폭이 좀 역대급으로 높았었던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대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780Ti에서 980Ti로 넘어갈 때는 해상도 뭐 FHD, QHD, UHD 전부 다 한 50%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세대의 성능 향상폭은 전세대 그리고 그 전세대에 비해서도 그냥 절반이나 뭐 절반보다 낮은 수준 밖에 성능 향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세대는 깡 성능만 봤을 때는 돈값 못 한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배틀그라운드에서 2080Ti가 필요가 있는지 정말 많은 게임들 중에서 제가 왜 배틀그라운드 한 개만 딱 선정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선정을 해야 됐습니다. 뭐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정도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 두 개 게임은 FHD 말고 QHD나 UHD 같은 고해상도로 플레이하는 유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고해상도로 플레이를 하더라도 얻는 이득이 별로 크지 않는 게임이에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QHD, UHD로 플레이하면 멀리 있는 적이 정말 잘 보이기 때문에 이득이 굉장히 큰 게임입니다. 근데 뭐 오버워치나 롤 같은 경우 빠른 반응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큰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일에 FHD로 플레이 하더라도 1080Ti면 풀옵을 해도 144Hz를 충분히 넘치게 뽑을 수 있는 게임들이에요. 둘 다. 그러면 굳이 이 1080Ti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최고 성능을 다 뽑을 수 있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딱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크 표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FHD에서는 성능 향상이 거의 없고 QHD에서는 한 10%? 나머지 옵션에서는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FHD하고 QHD 국민옵에서는 성능 향상이 거의 없을까요? 그거는 그래픽카드 로드율 때문입니다.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뭐냐면 그래픽카드가 일하는 퍼센트입니다. 이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게임할 때는 항상 100%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래픽카드 로드율 때문에 프레임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하는 걸까요? FHD 환경에서는 해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그래픽 옵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CPU가 일해야 되는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픽카드는 일하고 싶은데 CPU가 못 따라와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노는 거죠.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에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그래픽카드 로드1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1080Ti나 2080Ti나 반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1080Ti도 필요 없이 1070Ti 수준이면 FHD 국민 옵션에서는 프레임이 별 차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해요. 연막이 퍼질 때인데 연막 같은 경우는 그래픽 옵션이 낮아도 그래픽카드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1070Ti보다 높은 그래픽카드를 쓰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방송할 때 1080Ti보다 2080Ti가 연막이 퍼졌을 때 프레임 방어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QHD나 UHD로 해상도가 올라가거나 그래픽 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많아지게 되면서 1080Ti하고 2080Ti하고의 성능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벤치마크를 요약하면 배틀그라운드 기준에서는 FHD 국민업 유저는 2080Ti를 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FHD에서 옵션을 사용하거나 뭐 QHD 144Hz 사용 유저 그리고 뭐 UHD 이상을 사용하는 유저는 살 가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종합 성능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UHD 60Hz 모니터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충분히 2080Ti를 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080Ti를 사용했을 때는 UHD의 60Hz가 프로에서는 유지가 잘 안 됐어요. 한 50프레임, 뭐 45프레임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2080Ti에서는 뭐 옵션 타협을 안 봐도 프로를 쓰더라도 UHD에서 60프레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사용하는 유저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긴 하죠. 여기까지 대부분의 유저가 원하는 2080Ti의 깡 성능에 관한 눈쟁전자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아니고 이번 그래픽카드는 설명할 게 몇 개 더 남아있죠. 신기술 두 개, DLSS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나온 그래픽카드가 바로 RTX 시리즈예요. 아무튼 그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건 안 중요해도 중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죠. 가격이에요.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저 189만원에 샀었죠? 지금 정식 출시되고 이거 가격 211만원입니다. 2080Ti 최소 가격들도 정말 구린 모델들도 가격이 최소가가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156만원이에요. 1080Ti 싼 모델은 90만원대도 살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100만원대 초로 다 살 수 있어요. 가격이 거의 50%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배요. 아까 전에 72% 차이 난다고 한 거는 이런 거. 엔비디아에서 직접 판매하는 파운더리 에디션 기준으로 72% 차이 나는데 비레퍼런스 모델들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얼마나 비싼지 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2080Ti 제일 싼 156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가전제품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형 LG 트롬 23kg급 세탁기. 두 번째, 2018년형 LG 디오스 870L급 4도어 냉장고. TV는 2018년형 LG 65인치 4K TV예요.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거 던져버릴 수도 없고 일단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뭐 깡성능, 배틀그라운드 벤치도 했고 신기술 두 개, DLSS, 레이트레이싱, 전력 소모 그 정도? 다 했는데 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소음 테스트. 근데 테스트 못해요. 왜냐면 2080Ti 이거 안 살 거잖아요. 이런 파운더리 에디션 안 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하고 다른 거 파운더리 에디션 하나 사가지고 비교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안 살 거니까. 그러면 비레퍼 모델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요. 제가 저걸 다 사서 비교해야 되는데 뭐 10가지 넘을 테니까 가격이 거의 뭐 한 2천만 원 써야 돼요. 소음 테스트 하나 때문에 2천만 원을 쓸 순 없잖아요, 제가. 아무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네요. 뭐 필요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게시글 올렸었죠. 맛 비교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맛 비교해드릴게요. 어디를 비교해야 되지? 이거 근데 플라스틱이라서 다 맛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 쿨러 이쪽 부분. 약간 카카오 99% 그거 그런 향이 나요. 이건 어디 해야 되지? 이건 다 여기 히트식인데 플라스틱 할게요. 이건 아무 맛 안 나는데? 쇠 한번 해볼게요. 쇠도 딱히 맛이 안 나네요. 신제품이라 그런가 봐. 이건 좀 사용하던 제품이라서 그렇고 아무튼 그런가 봐요. 이거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 맛은 승리. 1080Ti 이겼습니다. 약간 좀 간이 돼 있으니까 좀 낫네요. 마지막 한 줄 평화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끝내도록 하죠. 영상이 너무 길고 쓰잘데기 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하면 싫어요. 아, 영상 너무 재밌게 봤고 다음에도 이런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다음에 또 이런 영상 또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딱 하면 제가 영상 이런 거 업로드 띠링 하면 여러분들 휴대폰이 띠링 올리고 여러분들이 어? 눈쟁이님 영상 올리셨네 하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